아 계속 벌이 이 시끼 나한테도 오네. 됐어? 왜 이래 내 손? 아 내 손이 아니라 그걸 힘들어요. 언덕이 여기가 1번 데크고요. 여기가 5m. 얼굴이 왜 이렇게 야, 이 형님 앞에 있어. 어떡해. 나 뭐하나 했네. 어, 야, 손을 붙었어. 어떡해. 일로 와. 어, 일로 와. 저, 빨리 가. 저, 일로 가. 저, 일로 가. 아, 둘이 들어. 자, 안녕하십니까. 아, 계속 벌이 이 새끼 나한테도 오네. 얘 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영월의 신생 캠핑장입니다. 아리아리 숲속 캠핑장. 데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오늘 7번 사이트. 에,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 차 이제 4륜 아니면은 조금 힘들고요. 저희 차 이제 팰리세이드인데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짐을 옮겨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에, 저도 올라오면서 와, 저도 운전을 좀 하는 편인데도 좀 약간 힘들었거든요. 벌이 지금 잠깐 여기. 벌이 좀 있다 여기. 어떡하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네. 아무튼 일단 짐을 좀 내리고 차를 또 갖다 밑에다 내려놔야 돼요. 저 밑에다가 내려놔야 됩니다. 차를 저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저기다가 내려놓고 이제 생활을 해야 돼서 저희는 일단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시작할게요. Here we go. 데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못 폈어요. 지금 어떻게 저것도 택티컬 필드 그것도 아니고 터널 형태인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밖에 없어 지금.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갈랑갈랑하네. 어, 해봐. 맞아. 됐어? 왜 이래 내 손? 아, 내 손이 아니라 그걸 땡겨와가지고 더 땡겨와가지고 내 힘. 아. 내 힘으로 근접했네. 그렇지. 옳지. 성공. 어, 성공. 잘했어. 차는 다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저 차도 여기다가 주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이 저희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이쪽 전봇대 뒤에 저희가 저희 7번 사이트, 저희 사이트입니다. 뷰는 진짜 좋아요. 뷰는 이제 3뷰. 이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아리아리 숲속 캠핑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짐은 여기서 내리시고 그 사장님이 다 여기서 차로 짐을 옮겨주십니다.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그 사장님이 다 옮겨주십니다. 장작 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장작도 파시는 거죠? 네. 예, 예. 예, 장작도 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주차장이 이제 저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 사무실, 여기 음식점, 매점, 샤워실, 화장실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매점이 이렇게 있네요. 예, 간단한 이제 술이랑 이런 것들, 과자 이런 것들이 있고, 샤워실도 새로 샤워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세 개가 이렇게 딱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7번이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엄청 짖네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가 사실 가파라가지고 제 차가 4륜구동인데도 조금 약간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2륜은 절대 못 올라오고요. 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언덕이 오는데 여기가 1번 데크인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뷰가 좋은 곳 같아요. 1번 데크고요. 여기가 5m, 6m. 아, 힘드네. 자, 이렇게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막혀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걸러 안 지나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2번 데크입니다. 데크 딱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2번 데크. 게스트대에서 저는 물을 좀 받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의자도 하나 있고요. 게스트대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좁은 길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3번 데크. 여기가 4번 데크도 4번 데크가 좀 커 보이는 느낌상 되게 커 보이네요. 4번 데크에서도 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일단은 옆 사이트랑 간격이 한 5m는 최소한 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단독 데크고 하늘, 이 지상 데크 하늘로 붕 떠 있어서 데크가 사실 좀 캠핑을 하시기에는 좀 프라이빗하게 노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그런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5번 데크, 여기가 6번 데크. 자, 그리고 여기가 저희 7번 데크. 7번 데크가 가장 위에요. 가장 위. 자, 여기가 7번 데크. 이렇게 지금 계속 발전되어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밖에서 놀리는 거. 아빠 벌이 이거 터트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벌이 아니 모기인데. 저 모기야? 모기인데. 모기도 터트리겠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 할로윈 같네. 뭐라고? 변신했죠? 변신 전인데? 아, 지금 할로윈 같은데 지금? 분장 전인데? 이렇게 해야지 돼요. 네, 이렇게 해야지. 선, 제가 딱지를 잘 못 접는데 선이 있으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야, 보여줘. 그 빼면은 빠지지. 아빠. 아니. 오늘은 원주 치약산 막걸리입니다. 이거 다리 하나 차이로 원주랑 영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월 그 하나로마트인 줄 알았더니 원주 하나로마트라 해가지고 이 치약산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국내산 쌀, 밀가루, 미국 호주산, 물엿, 아세, 설팜, 칼륨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좀 달달달달하다. 막걸리는 아빠는 다 달달해요. 아빠는 막걸리 중독이에요. 아빠 막걸리 중독이야? 네, 너무 막걸리를 많이 먹어요. 근데 아빠 집에서 요즘에 막걸리 안 먹었어. 알지? 뭐 너무 센다 이거 무조건. 와, 망했어. 자, 이렇게 탄산이 셉니다. 자, 짠, 짠, 짱빙. 어, 저기 토네이도처럼 돼 있어. 이거 손에 다 묻었어, 밥풀이. 어? 바다가 좋습니까? 산이 좋습니까? 자, 오늘 네, 첫 번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그러면 먼저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자. 아, 네. 아이고, 뒤로 넘어갔다, 뒤로. 와! 자, 네모 도전. 자, 네모 도전. 자, 얹어. 야, 바지가 없습니다. 바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박진가 넘칩니다. 박진가 넘쳐요. 자, 1대1이니까 우리 마지막 게임. 각 집안의 대표.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모. 아, 아깝다. 와! 알겠습니다. 아, 아, 해피 할로윈. 네? 어, 딱지도 요거 기념으로 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퍼 받았어. 아이고.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한번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색깔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저는 빨강. 네, 빨강색으로. 그러면 성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안 나왔죠? 너무 드라마 보셨죠? 안 보셨어요? 3판 2선승제라서 네모랑 아이고 아이고 못 맞히셨어. 와, 1대1. 자, 마지막 차스 1대1. 야, 다시 도전. 와, 못했어. 저희 이거 딱지도 기념으로. 깜짝 놀라는 사탕이에요. 깜짝 놀라는 사탕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해피 할로윈 되세요. 네. 아직 이거 90개 감사합니다. 남았어. 어, 그래. 고기가 있고 있으니까 한, 이번에 단판으로. 저는 안 보여. 이기시면 바로. 아, 치면 돼요. 네, 치시면 됩니다. 네. 아, 네, 못하셨죠? 이겨주세요. 아이고, 그래도 왕년에 좀 쳐보신 느낌이 좀. 아이고! 아이고. 왜 자꾸 안 넘어요? 야! 네, 감사합니다. 해피 할로윈 되십시오. 네. 자, 이제 네. 마지막 팀. 자,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딱 지게 하면 되나요? 네. 어? 자. 아이고. 기회시네요, 기회. 와! 네모가 진짜입니다. 예, 네모. 네모가. 야! 되게 살아쳤는데. 야, 우리 대 처음으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야, 야. 풍선을 두 개로 드려야지, 두 개로. 와, 이거 두 개랑. 야, 선물을 많이 드려요, 빨리. 이건 이제 기념으로 저희. 네. 아, 그럼요.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덥다. 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근데 너무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타 있어요,
오늘 할로윈 이벤트 대성공. 재밌었지? 아빠도 재밌다, 야. 놀러와서 자는 게 너무 아깝다면서 저건 자는 게 아니고 조는 거죠? 들어가 자라고 조나. 어? 귀여워. 신났어 신났어. 오. 일어났을 때 들어가요. 망치들. 지금 양치해, 그럼.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여니 텅 빈 내 마음 안에 흔하디 흔한 계란 한 판도 없다 홀랑까 먹었나 흔하디 흔한 콜라 하나 없다 홀랑까 먹었나 내일이 되면 또 월급날인데 카드값이나 내가
사장님이 좀 옮겨주셔야 되니까 철수하는 시간이 되면은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택시를 기다리듯이 먼저 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1번 사이트부터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뒷번호 분들은 천천히 마음 편히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사료는 뭐 가능은 해요. 올라오기는 일단 놓고 올라오면 가능은 한데 올라오는 폭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운전이 약간 미숙하시거나 그러면은 사륜이라도 조금 예, 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제 좀 운전을 좀 경험도 많고 해서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들 철수하셨고 저희가 맨 마지막입니다. 예. 저희가 7번 자리,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7개의 데크가 딱 있고요. 저희 정말 뭐 산속에서 백패킹하는 느낌으로 정말 잘 놀다가 그러고 갑니다. 예, 자,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단풍도 딱 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좋은 이 가을의 산속 캠핑장입니다. 단 이제 단점 하나는 이제 너무 높다. 요런 게 다 단점이긴 한데 짐은 사장님이 다 올려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뭐 걱정들은 좀 안 하셔도 되고 내년 정도에 원래 오픈을 하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개설을 하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못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화장실이나 좀 멀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고 오실 분들이 있으시면 서두르십시오. 여기 이미 굉장히 입소문이 좀 많이 나면서 굉장히 예약이 힘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짠 하고 그러고 나타나겠습니다. 짬빠. 저희가 다 치우고 가야 돼요. 다 치우고 가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민페노. 응? 제일 안전해 보이네. 안다. 우리 430m 왔어. 이제 온 것보다 적게 가는 거야. 사람 많다야. 이야, 진짜 한반도다야. 이야, 한반도다. 한반도 신기하다.